아 유물모로 너무 재밌겠다. 날이 더워서 요리를 못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시켜먹어요. 나는 편집자는 없지만 음식은 남한테 시켜먹어 그냥. 오케이 유물모로 일단 시작이 재밌어. 아예 바탐 재밌지. 재밌는 유물 나오면 그거 합시다. 야 재미없는 거 나오면 돌릴 수도 있어. 바로 돌려봐 바로 돌려봐. 야 다음 낫 일단 뽑아. 오 나르 나르 하자. 나르 나르가 저희 품으로 들어왔어요. 안 할 수가 없겠죠. 나르가 두 장.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. 지탐 지탐 일단은 6렙 리로를 언제 칠 거냐면 여기서 돌거부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6을 찍고 12번을 리로를 칠 거거든요. 모렐로 거결. 그럴 거면 이제 거결 수훈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생각에. 일단 한번 이겼으니까 굳이 약하게 하지 않을게요. 나라 이성까지. 모렐까지는 뭐 그냥 만들면 하지 않나? 12번 돌릴 돈 되죠. 리롤 자체 6골드밖에 안 들어. 12번 돌려도. 와 데미지 미쳤죠? 아 수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 유물판이어갖고 수은이 없으면 연결 같은 거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특정 단계 강화. 그치 이러면 공속이 충분히 채워지겠죠? 일단 미쳤어. 일단 피읍템만 안 넣으면 돼. 기본적으로 피읍이 이게 있어가지고 100%거든 피읍이. 이게 모래 아니었으면 졌겠다 그쵸? 이거 6렙은 조금 무리인가? 나르가 너무 잘 나왔는데? 6렙은 무리고 그쵸? 나르가 집을 나가버렸네? 이러면 곡궁 먹으면 거결, 망토 먹으면 수은으로 갑시다. 나르가 0장. 12번 돌리는 것까지 맞았죠. 그 다음 이제 돈을 모아서 6렙을 칩시다. 체력 많고 여유 있으니까 일단 6렙을 찍고. 아 근데 좀 아쉽게 떴네 좀 개수가. 자연빵으로 4장 떴으니까 뭐 자연빵으로 4장 떴으니까 필드 파워 자체는 약하지 않아요 그쵸. 아 안전하게 할 거면 단결인데 그쵸. 연결 아무 뭐 연결가 둘이라 무조건 수훈이다. 이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수훈이다. 이게 갑옷을 돌릴 이유가 있지 않나? 갑옷이 의미가 없는데. 일단 지팡이 나쁘지까지 나. 와 스턴 걸리는 거 어지럽네. 뭐 당장은 튼튼해갖고 얘가. 아 근데 어지럽네 이거. 은빛 여명에다가 연교가 둘이라 그냥 개 어지럽네요. 오케이 뒤로 간 거 너무 좋다. 배치 차이 배치 차이. 어 잘못하면 질 뻔했어. 망토는 남겠지.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. 잠깐만 내가 이거라도 이성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, 집 나갔는데 나르가 지금? 나르 집 나갔는데요 지금? 지금 약한 건 아닌데. 그치 그치. 야 나왔어야지 이렇게. 어? 한 방에 툭툭탁. 어? 눈치 있게 나왔어야지. 칭얼대면 한 번씩 나와준다고요? 나르야 사랑해. 나르야 나와줘. 나르야 좋아해. 나르는 김르린 싫어 보여? 나를 김루인 좋아해요. 무슨 소리야. 아니야 아니야.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. 그치 그치 떠줘야지. 일단 한번 참고 갈까요? 요러면은 복원을 써야 되나? 템을 놀리는 거 아닌 것 같다. 복원 씁시다 그냥. 아니야 굳이 놀리지 말자.
분류각이 있다든가 이런 각이 여러 개로 열려있으면 내가 그냥 뭐 크레알하면서 쓸텐데 그건 아니잖아요. 지금 당장 쓴게 좋아. 지금 팍팍 패놔야 우리가 1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. 이러면 유령의 집이냐 망선이냐. 유령의 집 고르고 싶긴 하네요. 마지막 클러치 생각하면 우리 얘가 유물템이어갖고 와 뭐야 개수? 아니 데미지 뭐야 저거? 개웃긴다. 와 근데 확실히 유령의 집이 하나씩 뚫어버리니까 이건 진짜 킨드 삼성 찍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겠다. 유령의 집이 한 두세 마리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쳤는데? 혼낯은 신이고 나르는 무적이다. 이 정도로 패스면은 근데 진짜 반대 웬만큼 세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힘들 것 같은데. 왜냐면 숙제기 스택이 벌써 62스택이다 그런데 아직 2템이네 심지어. 와, 씨, 이게 망토 남아주네.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하나. 여기까지. 순도 넣어줬고. 좋아요. 일단 이번 라운드, 이번 스테이지에서 리로는 다 했다. 이런, 뭐, 이런 거 별로 안 무섭죠. 다가 유령의 집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아 미쳤어요. 수은 있어서 공속도 와 수은 어 아, 근데 스톤 걸린다. 확 글러치지 글러치지 야 추가들 미쳐. 와 근데 수치기 스택 진짜 미친 듯이 싸웠는데 70 스택이야. 야 미쳤다. 특치기까지 못 특치니까. 이러면 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없는데. 나 왜 좀 천천히 뭐 브랩 찍고 리롤 좀 더 할까? 필드가 갑자기 너무 확 세졌는데. 아니 누가 썰든 그냥 썰리는데요. 아니 죽었다. 구랩 왜 갔니 친구야. 아니 실성으로 구랩 가는 게 맞니 지금 이렇게 쳐맞고. 나르 체력 3293 사습 입겔 85스택. 아니 너는 나 못 이길거든 친구야. 어 근데 진짜 잘 버틴다 이거. 아 쉐니 근데 방템이 근데 마방템이 나와버리면 용발이 나와버리면 아 피가 차요. 때릴 때마다 피가 쭉쭉 미쳤다. 입고 깐부야 할 거 다해서 고맙다. 아 티모가 먼저 던져주면 스택이 그냥 스택이 그냥 와 그냥 스택 쌓아주는 용도죠 이러면. 으아 고맙다 덕분에. 이 사람 팀은 다섯 장이야? 아, 이 사람 좀 불쌍하다 커. 아 이 사람 좀 불쌍한데요. 게임 템포 올려야겠는데. 게임이 벌써 끝나려고 그러는데요. 다이피잖아 이러면. 근데 우리가 쉔한테 마방템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? 당장 세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. 난동 먹고 산난동이요? 아니 용발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? 난동 애들이 튼튼한 애들이 다 아니라서. 난동 애들이 좀 튼튼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젤은 그냥 원거리가 있으면 좋으니까. 어? 아 이거 이렐리아 쓰자 이 자리에 이렐리아. 마방각이 있어야 돼. 얘만 안 죽으면 쉔만 안 죽으면 이길 것 같아. 아이고 전투 두 번밖에 안 남아서 돌려볼까? 자, 케인 조우자보다 템포가 빠르다고요? 귀엽긴 해. 렉사이 빼고 아지르 별론가요? 템이 없어서 아지르를 넣는 게 그렇게 효과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반깍 들어가니까 또 데미지가 느낌이 다른데요?
아, 찢어버리는데 그냥? 못 버티는데? 헛! 레드 음악 크게 넣자. 뭐 어떻게 해봐. 너의 꿈을 펼쳐봐.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. 아 근데 이거는 안 좋은 판단 아니었을까? 나르가 죽어야 나르 앞에 배치하는 게 의미가 있지. 나르가 안 죽고 용발이 있는데 그게 맞는 판단일까 그게? 근데 저렇게 할만해?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도 못 이겼거든.